웨이팅이 없어가지고 다행. 아, 나 먹으려고 카메라 켜야지. 나이트 뷰티는 안 찍은 진짜 오래됐거든요. 솔직히 앰플 하나만 발라도 피부 톤이랑 소리예요. 오늘은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뭔가 아쉽게 카메라를 켰어요.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건데 너무 연휴가 아쉬워서 좀 카메라로 담고 싶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갔다 올게 베이비들. 나가기 전에 영양제를 챙겼어요. 이 영양제는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인데 닥터 포지티브라는 영양제예요. 짱 좋아. 인스타로 성수동 맛집을 쳤는데 엄청 저렴한 가성비 오마카세가 있다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해볼게. 성수동인데 우리가 가려는 카페가 어디야? 여기 근처야. 우와. 설마 우리 저번에 갔던 데 아니야 여기 소라? 이거. 여기 새로 생긴 카페예요. 미안하지만 예전에 우리 여기 가서 밥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찌개 막 이런 거? 그거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새로 생긴 데라니까? 맞다. 아니 연휴인데 웨이팅이 7팀이나 있어서 딴 곳을 이제 좌석 만석이라 대기 먼저 이용해 주셔야 돼요. 우와. 오늘의 스타일 포인트는 옐로우 백이네요. 파랑과 옐로우의 조화. 이게 뭐지? 그거 와플이래. 와플이랑 쿠키라떼. 여기는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아 이걸 잘라서 여기다 찍어 먹나 보다. 어때요? 맛있다. 와플? 맛있다. 원래 이거를 먹고 어디 갈래 했죠? 예약을 내일 걸로 했어요. 네이버 예약 취소하고 어디로 선택했어? 성수동 고깃집. 제주 숙성 고깃집이래. 가서 보여드릴게요. 짠! 도착! 웨이팅이 없어가지고 다행. 어, 추워. 메뉴는 이렇게 있어. 사람들 폭탄 계란찜 많이 먹어. 그거랑 쫄깃살 2인분? 먼저 시킬까? 폭탄이네. 고기가 탈 수도 있어서 드시면 계속 뒤집어 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고기에 명이나무에 얹어서 명란이랑 어사리랑 같이 있다. 안녕하세요. 명란이랑 와사비? 응. 보세요. 먹어봐. 아, 나 먹으려 카메라 보여주지 마. 아니요. 어떤가요? 나을 거야. 쫄깃쫄깃. 그 쫄깃살인가? 깨된장찌개랑 막국수. 맛있지? 밥 먹고. 뭐예요? 비타민. 자두 맛이에요. 맛있는 자두 맛. 그만. 계속 뿌리니 이거? 밥 먹고
효소랑 레모나랑 비타민. 아까 실패한 카페를 다시 찾아왔어요. 저희는 테이크아웃 하려고. 메뉴판은 띄어쓰고 있어요. 디저트가 조금 커요. 근데 거의 물건이 없네? 물건이래. 먹을만한 디저트가 없어요. 바질 토마토 어때? 오늘 메뉴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래. 생각보다 오늘 마지막 연휴인데 카페에 사람도 너무 많고 가고 싶은 데를 다 못 가서 너무 아쉬운 마지막 날 연휴였어요. 우리 방울이들은 연휴 잘 보냈나요? 이제 집에 와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 씻고 올게요. 드디어 씻고 왔어요. 제가 나이트 루틴을 안 찍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연휴 마지막 마무리를 나이트 루틴, 나이트 케어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보여드리려고요. 먼저 씻고 나오자마자 저는 토너로 팩을 해줘요. 제가 쓰는 기초 제품은 리쥬란이거든요.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부터 리쥬란 제품을 썼었어요. 우선 올려놓고 한 좀 촉촉하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팩을 해줘요.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러면은 진짜 얼굴이 촉촉해져요. 기초부터. 그리고 팩을 떼줄게요. 제가 지금 홍조끼가 장난 아니에요. 마법의 날이어서 트러블도 엄청 올라오고 살짝 흡수되는 동안 저 립밤을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저번 메이크업 때 기초 립밤으로도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되게 촉촉해. 그런 다음에 앰플을 발라줄 건데 요거는 리쥬란 앰플이에요. 피부과에서 리쥬란 시술을 하고 싶은데 엄청 아프다 그래서 시도를 못하다가 리쥬란 앰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리쥬란을 계속 사용 중인데 족살 여드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리쥬란 광이 장난 아니에요. 대박이죠? 나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찍는 루틴은 처음인 것 같은데? 리쥬란은 소량으로도 엄청 넓게 발리고 되게 촉촉해서 제가 엄청 애정하는 화장품이에요. 솔직히 앰플 하나만 발라도 피부 톤이랑 피부 결이랑 좁쌀 여드름에 많이 완화가 돼서 그래서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앰플 공구하면서 한번 같이 공구했던 리쥬란 힐러 턴오버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사용한 지 조금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고 진짜 바로 한숨 자고 일어나면 피부 진짜 꿀피부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 저의 루틴. 제가 최근 메이크업에서 속눈썹 화장을 했잖아요. 근데 무늬가 진짜 많았어요. 속눈썹 고데기. 요거는? 이건 제가 공구하는 제품인데 요걸 사용한 지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어요. 제 속눈썹 보이시나요? 이거를 마지막에 발라줘요. 밑에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은 저의 나이트 루틴 끝! 다음에는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찍어볼게요. 오늘 뭔가 생얼이라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생얼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나? 너무 창피한데?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